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슬비도 오는데 경남 여기 고성군 동해면 전원주택 구경을 나왔는데 도로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캐빈하우스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잠시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제도가 바로 바라 보이는 쪽이고 지대가 높아서 바다 뷰가 정말 멋집니다. 주위에는 이렇게 야산이 쭉 덜러쳐져 있고 거제도하고 고성은 이렇게 바로 보면은 불과 한 몇 킬로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여기 보면은 바닷가 산들도 제법 높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구름이 산 머리에 얹혀 있습니다. 아, 여기 염소들이 방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는데 계속 염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매 이리 와봐. 매 매 매. 예, 염소들이 비를 쫄딱 맞았는데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길가에 풀 막 칙칙 이파리하고 풀을 막 뜯어먹고 사네요. 완전 자연산 염소 같습니다. 온 동네 염소를 방목에서 키우는 것 같네요. 높은 여기 산 쪽에 지금 전원주택 부지를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터가 상당히 넓은데 이 부지만 해도 뭐 한 200평은 넘어 보입니다. 250평 정도 되겠는데 상당히 넓은 터에 이렇게 캐빈 하우스를 갖다 놨네요. 캐빈 방갈로 면적은 폭이 좁아 가지고 한 개에 3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우리 농막 사이즈인 6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다리발을 받쳐 놓고 땅콩 주택처럼 딱 모양이 땅콩 모양 비슷하게 생겼네요. 목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방부목 같습니다. 순수한 나무는 아니고 여기 연통도 이렇게 쫙 뽑아 놨고 소형 땅콩 캐빈하우스 바닷가에 이렇게 이런 소형 캐빈이 있는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지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바다가 쭉 내려다 보입니다. 아, 여기 그릴 해 가지고 밖에서 장작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여기 연통으로 이렇게 뽑아 올리고 겨울에는 난방도 바깥에서 이제 연기를 빼기 위해서 바깥에 지금 이렇게 그릴 장작 난로죠 설치를 해놨네요. 지금 반사 필름을 붙여 가지고 안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요 반사 필름 뒤에 바로 침대가 있어 가지고 여기 바다 조망이 이렇게 쫙 되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 높이가 해발 한 100m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다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는 침실이고 요 옆에 있는 작은 캐빈은 주방입니다. 주방이 안에 있는데 한번 살짝 틈새가 벌어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빈 내부에 목조로 해서 지금 테이블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전부 편백으로 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나무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침대 캐빈하고 다이닝 캐빈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 세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만 해가지고는 잠밖에 못 자니까 너무 좁으니까 이거를 별도 테이블 캐빈을 따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네요. 다이닝 캐빈도 폭이 작아서 한 3평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 지금 막 그 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조금 현장이 어수선하네요. 지금 공사 중인 그런 위치 같습니다. 캐빈 옆쪽에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달려 있죠. 여름에 더우니까 당연히 냉방기가 있어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 여름 되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려면은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20몇 평 정도 지어도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 주말에 세컨하우스로만 이용을 하시려면은 1박 2일 하는데 이런 작은 캐빈 하우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큰 돈을 안 들이고 이 정도 하는 캐빈 하우스 가격을 알아보니까 3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해서 설치는 하지만은 나무는 유럽에서 수입을 해와 가지고 국내에서 설치할 때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빈 하우스 3평짜리 두 개 놓으면 4천만 원 정도 하고, 또 설치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니까 가성비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삼각형 캐빈은 따로 하나 놔두면 손님이 오실 때 별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빈 하우스를 보다 보니까 이것처럼 조그만한 사우나 시설을 갖춘 캐빈도 있습니다. 장작불을 떼가지고 돌을 가열해서 돌 위에 물을 부으면은 전기가 나와가지고 습식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빈도 있다고 하니까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갖다 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낚시하러 가서 1박 2일 했던 곳인데 거제도에 있는 방갈로 펜션입니다. 여기는 평수가 제법 큽니다. 한 10평 정도 되고 1층 2층 침대가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숙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도 있고 부엌, 냉장고, TV 이런 것도 다 있고, 거실에만 해도 한 4명 정도는 잘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니까 전원주택을 짓는 것 대신에 이런 한 10평 정도 되는 방갈로 하우스 이런 것도 설치해 놓으면 가성비도 좋고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땅콩주택 초소형 캐빈하우스 구경을 해봤습니다. 전원주택 꼭 정식으로 집 지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데 경치 좋은 데다가 이동식으로 이런 캐빈하우스 갖다 놓고 주말에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 바닷가의 멋진 주택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